방송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보컬 이펙터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외관부터 보고 오시죠. 네. 자, TC 헬리콘의 네, 원 버튼 보컬 이펙터들입니다. 네, 다들 이 같은 네, 같은 사이즈 색깔만 다르고요. 네. 그리고 모델명도 다 이렇게 원으로 통일했죠. X1, R1, D1. 자, 이건 메가폰 앤 디스토션 X1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활성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폰, 디스트, 앰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네. 네.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 네, 마이크 게인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마이크와 아웃 그리고 USB 포트, 전원 포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네, 마이크 컨트롤이 있습니다. 밑에 고무로 전체적으로 풀 패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드라이브 양과 필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얘네 중에 세 개짜리 네. 네, 노브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폰도 폰에 하나, 둘, 세 단계 있고요. 네. 그리고 디스토션에 하나, 두 단계, 앰프에 하나, 둘, 세 단계 있습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홀 플레이트 시어터 클럽, 룸 스튜디오, 앰비언스, 아레나까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리버브 모델과 웨트라이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가운데 여기 딸깍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역시나 네, 이렇게 풋스위치 있고요. 풋스위치에 이건 이제 더블러예요. 더블링과 디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샤우트, 옥타브 다운, 옥타브 업, 픽, 디튠, 그룹, 루즈, 타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웨트라이를 조정하실 수 있고 나머지 이런 옆면과 뒷면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크기가 꽤 커요. 네.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할 거예요. 네. 오늘 되게 이렇게 매끄럽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건데 D1, X1, R1의 이 이펙터 하나짜리 싱글 버튼 스톤 박스입니다. 싱글 네네. 버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고 이 위쪽에 아주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오늘 R1부터 먼저 상품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에서 이런 거 잘 만들어요. 보컬 그렇죠. 이펙터. 네. 스튜디오급 라이브 보컬 리버브를 위한 싱글 버튼 스톤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운드를 미세 조정하기 위한 기본 설정 및 드라이 웻 믹스 레벨 컨트롤 기능이 있는 8개의 리버브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투 노브 제어로 몇 초 만에 작동 및 실행 가능. 그게 딱 바뀌었을 때 약간 그 레이턴시가 있긴 네네네. 있죠. 네, 고음질, 저소음 마이크 프리앰프, 온오프 풋 스위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스펙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내려와서 보시면 이게 답니다. 네네네. 자, 결국에는 이건 실제로 저희가 들어보면서 네, 써봐야 네, 써보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본 D1이죠. D1 더블링 이펙터예요. 더블링. 그래서 뭐 아주 직관적으로 이름도 붙여놨고 네, 세팅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사실적인 보컬 더블링 효과를 위한 싱글 버튼 스톤 박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버튼 하나로 사실적인 더블링 효과를 통해 더 두꺼운 보컬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트에서 그룹까지 옥타브 업다운, 옥타브로서도 기능을 하고요. 역시나 몇 초 만에 간단하게 가동 실행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사실 레이턴시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스펙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네, 버튼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X1입니다. X1 메가폰 디스토션 보컬 이펙터 스톤 박스. 자, 그래서 극적인 메가폰 및 왜곡 보컬 이펙트를 위한 싱글 버튼 스톤 박스입니다. 자, 여기 메가폰과 왜곡 필터 이펙트가 있는 스톤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8개의 강렬한 스타일을 제공한다. 폰 디스토션 그리고 필터 및 드라이브 제어를 통해 사운드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노브가 좀 많아요. 네. 3 노브죠. 다 두 개인데 얘는 노브 3개. 그리고 밑에 풋 스위치는 다 하나씩. 나머지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 상품 설명을 봤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쭉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제 쪽으로 해놓을게요.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게 조작하시면서 네. 네. 네, R1 리버브부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총 씨가 뭐 알아서 조작해 주시면서 지금 무슨 리버브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홀 리버브입니다. 네, 홀. 따리라라라라라리 따리라라라.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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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히 TC가 이런 거 잘해요. 그쵸, 잘 만들죠 이런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버브입니다. 플레이트 리버브. 네, 플레이트.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아아아 그렇죠. 이게 외스로 해놓으면 아예 기본 소스 자체가 들리질 않죠. 드라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극장. 극장. Theater.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널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기 클럽. 클럽. 움찌빠찌 움찌빠찌. 네, 클럽. 클럽. 짧은 딜레이죠. 짧은 네. 딜레이. 짧은 리버브. 아아아 클럽입니다. 클럽. 네, 그다음 방입니다. 방, 룸 리버브. 자, 듣고 싶을까?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아, 왜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딱 그만큼의 공간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놀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네, 앰비언스. 뻔하디 뻔한 노랫말이어서 미안해. 미안해 또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 후회도 미련도 그렇습니다. 없는 척 떠났지만 네, 아레나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으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아레나 좋네요.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듣고 싶을까? 오, 아레나가 네. 진짜 아레나 같다. 아레나! 이런 느낌이요. 뭐. 자, 한번 네. 바꿔. 네, 바꾸겠습니다. 네. 네, X1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X1은 이제 아주 강렬한 그런 사운드 이펙터들이 들어가 있는 메가폰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네. 계란이. 깜짝이야. 나도 깜짝 놀래. 아 이게 너무 세다 사운드가. 귀가 야, 아프네요. 어이구. 아 이게 아 이거야. 필터를 야, 넘어가야 필터. 되니까. 넘어가야 소리가 나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동네 사람들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계속 말씀해. 칼가루 피아노 오디오 비디오 삽니다. 칼가루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금 뭐 어떤 톤인가요? 지금 듣고 있는 게 지금 폰이고요. 네. 폰에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 3단계까지 왔고 네. 드라이버 필터를 계속 조절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필터를 계속 조절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필터가 아 약하게 말하면은 잘 안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필터를 끝까지 해놓으면 거의 교신하는 수준이죠. 네, 근데 이렇게 다 꺾어버리면 네, 이러면 좀 잘 나오죠. 기본 톤 자체가 많이 나오고 필터를 누르면은 네. 거의 안 들립니다. 진짜 뭐 적진에서 교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디스트로 넘어갔습니다. 아, 이걸 우리가 보컬로그만 넣고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생각이 이거예요. 왜 그 곡 인트로 같은 데서 보면 그 서태지님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왜 중간에 뭐 야 이제 나 또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할 때 그 뭐 반주랑 이런 게 다 이렇게 필터링 되잖아. 거기서 잠깐 켜서 하고 딱 밟고 이제 맞아요. 내가 찾은 곳은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원곡으로 다시.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걸 할 때 이제 원소스를 녹음 받았고 네 거기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뭐 아니면은 곡 중간에 라이브시 이렇게 메가폰 라이브 할 때 네, 메가폰시 이제 소리를 효과를 내고 싶은데 네. 메가폰 이렇게 해서 또 이걸 대는 게 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 디스트요. 네. 디스트 디스트 사랑해요 디스트 우유빛깔 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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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긴 한데요. 사랑해요 디스트 디스트 네 이거는 노래 보려면은 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 듣고 싶을까. 자 이게 필터 때문에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할까. 어울리진 않아 이 노래. 네 그렇죠. 앰프로 나와야지. 앰프로 갑니다. 네 앰프입니다. 앰프 이게 기본적으로 필터가 굉장히 세게 먹네. 아 이걸 넘어가야지 상한도가 나기 때문에. 야! 야 이놈들아! 야 동네 사람들! 아! 이거는 이건 넘어가지가 않아. 이 스레숄드가 너 스레숄드가 너무 높아. 이거는 약간 락 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느낌일까요? 왜 바꾸지 않고? 뭐더라 그다음이? 지금 방금 정지욱 병장인데? 야 이 새끼들아! 죽고 싶냐? 어? 죽고 싶어? 이 새끼 봐라. 냉냉냉냉. 정지혁이 아니고. 행복한, 행복한이구나. 행복한. 이런, 이런. 이게 필터가 넘어가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안 넘어가면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나긴 나잖아, 그지? 나긴 나는데 넘어가면 넘어가면 지금 이게 턱 튀는 그죠? 그게 안 넘어가면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야. 이게 툭 튀는 부분. 네. 이 두 가지를 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막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전달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효과를 주는 이펙터다 보니까 뭐 대단하게 뭐 말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어. 아 뭐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어. 내가 랄랄랄랄라 몰라 몰라라 라 라 뭐 이런 거로 쓰겠지. 뭐 몰라.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 좀 감이 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락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런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퍼포밍 공연하시는 분들 중간에 그런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닐까. 근데 뭐 형 말처럼 뭔가 대단하게 뭐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저는 스튜디오 뮤지션 입장에서 굉장히 안 와닿는 네. 이펙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D1이고요. 지금 타이트라는 게 첫 번째네요. 네 그게요. 더블러 뭔가 목소리가 다채롭게 겹치고 있죠. 뒤에 겹치는 사운드 들리시죠? 네 이렇게 사운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짠짠짠 루스 두 번째 겁니다. 네 두 번째 거 이거는 이름이 뭔가요? 루스요. 네 그렇습니다. 루즈 좀 헐렁헐렁하게 앞에는 타이트 뒤에는 루즈하게 더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다음 거는 그루브입니다. 네 그루브 우리 함께 걷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네
그다음 그룹 다음에 디튠. 아 그루브가 아니고 그룹. 네. 그룹이네. 네네. 네. 그다음 디튠. 네.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 튠 나가는 거.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ick. sick. 보고 싶을까? 나만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씩. 아, 네. 그 다음은요? 옥타브 업입니다. 네, 옥타브 업! 네! 따리란, 단다리란, 단다라라라라. 이러면 이 높은 목소리만 나는 거죠? 네. 아예 드라이가 사라져버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높게 얘기하면, 이걸 아예 드라이를 다 없애주세요. 드라이를 다 없애고 외수로만 가게 되면 이런 돈만 납니다. 때리고 싶어. 너무나 좀. 네. 옥타브 다운입니다. 자, 다운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자, 요 정도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 목소리랑 같이 섞여 나오죠. 보통 이런 걸 쓸 때에는 이렇게 더블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외스를 싹 돌려놓고 그 목소리만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홍만입니다.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최홍만입니다. 네, 샤우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이거 뭐예요? 샤우트. 샤우트. 샤니라! 샤니라! 여자라! 어, 뭐지? 어. 아, 아, 뭐, 위에도 나오고, 아, 옛날이요, 데리래. 뭐 하는 거지, 우리?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더블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이것도 완전히 외수로 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목소리,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뭐 아, 여튼 정신 하나도 없네. 네, 아우 정신 없었네요. 그 TC 일렉트로닉이 확실히 이런 거 잘합니다. 잘하고 네. 뭐 사실 엑소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 방송을 보시고 아, 나 라이브 때 메가폰 사운드가 좀 필요했었다 아니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보컬 이펙팅을 좀 해가지고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이펙터가 필요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찾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 D1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많이 쓰는 타입의 이펙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근데 이것도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R1, R1 같은 경우는 활용도 많죠. 왜냐하면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당연히 공연장에 가면 굳이 쓸 일은 없으시겠지만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만의 마이크가 있고 나만의 그 리버브 사운드를 좀 추가한다. 아니면 혹은 내가 여기서 약간 주고 실제로 여기 공간에 울리는 이 리버브 사운드 이런 걸 좀 조합해서 쓰고 싶다. 뭐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분과 좀 상의를 해서 나 이 소리 되게 좋아하는데 좀 같이 버무려서 좀 이렇게 웻을 좀 믹스를 잘 맞춰서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큰 활용도로 보는 것은 그 소규모 공연장 혹은 아니면 이제 버스킹 같은 거 했을 때도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 이펙팅을 좀 제대로 주면서 사운드를 들려주기 힘든데 이제 이 간촐하게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사운드 퀄리티, 보컬 퀄리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펙터인 것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활용도가 높은 R1이 189,000원으로 가격이 좀 비싸고 나머지 X1과 D1은 149,000원으로 약간 가격이 좀 낮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 세 개를 뭐 다 가져가셔서 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라이브 시에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면은 하나쯤 이게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사운드 메이킹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네. TC 엘리콘에 은근히 이런 그 보컬 관련된 이펙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뭐 하모니 싱어 이런 것들도 네. 키에 맞춰 갖고 실제로 막 3음 위, 뭐 4음 아래 막 이런 거 깔아주고 뭐 그런 방금 전에 했던 뭐 여자, 뭐 남자 이렇게 그 보컬 그 음색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는 다른 악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보컬 이펙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C 엘리콘의 전작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네.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상력을 좀 펼쳐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전략적으로 좋은 거 몇 가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R1, D1, X1 같이 보셨고요. 네, TC 엘리콘의 재미있는 보컬 이펙터 오랜만에 또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쓸 물건은 아니고요. 네. 네네. 네, 라이브 하시는 분들께 또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제안만 드리는 것으로 네,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보컬 이펙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